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유럽의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재 전문가님, 지금 뭐 러시아발 위기로 촉발된 이 유럽의 경기 침체, 미국 연준의 이 강력한 긴축 기조로 점이 가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기업들이 투자할 돈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통상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채권을 발행하게 됐을 때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더 비싼 이자를 줘야 될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많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예정이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선정한 뉴스는 에너지 위기로 유럽 경기 침체 공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유럽 긴축의 우려가 되고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오히려 한편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과연 이제 이게 자동차 부품의 문제인가라는 것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은 자동 침체 때문에 네. 자동차의 판매가 좀 부진할 것이고 그쵸. 이런 완성차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또 자동차 부품도 예. 부진할 것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측면들이고 특히 이제 유로존이 내년 성장치 전망치가 0.3% 하향된 것도 역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예. 유럽 자동차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원유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뉴스가 전해져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테마주 어떤 쪽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우리 지금 차라리 자동차 부품점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을 건데 특히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이지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종목 앞으로 실적 좋을 거니까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산 다음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딱 있죠.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째는 자동차 완성차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현대 기아차가 올해 작년 2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향 흐름을 보여줬고 심지어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자동차 점유율 글로벌 3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주가는 움직이지 못한 점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전지 부품들은 2차전지 종목들은 사실 많이 움직였거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MF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자동차를 만들 때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품들은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감을 반영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주들 좀 흐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종목들부터 말씀을 네. 좀 드리면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장전 방송을 할 때 오히려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주식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측면을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기도 중요하고 네. 대한민국 경제도 중요하고 이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고 주가도 중요합니다. 네 가지는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경제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를 투자를 한다는 걸 좀 생각하면은 이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작년 뭐 2018년부터 쭉 하향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섹터들, 2차전지들 날아갈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단계 바닥을 만들고 이제 겨우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가져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가격 되고 가격 조정을 미리 좀 받았다. 예.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이미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종목도 가격이 선반영됐으면 나중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4만 원대 이상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우리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을수는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주가를 투자를 할 때 쭉 내려오는 흐름보다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의 종목들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시간이 덜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돌려주는 종목들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대차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전기차 발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2020년 코로나 때 급하게 올라오고 지금 2년째 빠지고 있거든요. 네. 주주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냐라고 대답하실 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최근에 실적 기대감 예. 때문에 조금 오르는 듯 했는데 예.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추세를 사실은 이번에 벗어났어야 되는데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오히려 사실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네.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종목이 과연 피해주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최선호주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최선호주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장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우리가 걱정을 할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긴축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많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좀 묘했거든요. 월요일 날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 그리고 어제도 블랙 웬즈데이가 터졌다라고 네.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글로벌한 시장들을 다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시장은 우리 시장이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이나 중국 시장 멱살을 끌고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시장의 낙폭이 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악재성 뉴스가 반영이 되니까 매도세 그러기다가 신용 매물까지 터지는 우리 장세가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또 저도 이제 리먼 때 주식을 해봤지만 리먼 때 급락을 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다시 긴축을 할 때 조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정도 조정은 사실은 속도감 면에서는 과하다고 싶을 정도 사실 조정이 된 측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원금 회복해야죠.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오늘의 관심주는 코롱 플라스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인데요. 예. 자, 오늘 현재가를 잠깐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개성들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크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이 움직인 다음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종목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종목이라는 건 한 번 움직이고 힘을 쏟고 나면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실적 좋아야 됩니다. 실적이 나쁘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하는 일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안전벨트 부분은 안전벨트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또 자동차 외부에 있는 전조등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본네트 그리고 핸들에 걸려 있는 앞에 있는 이제 플라스틱 내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 범퍼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이 2020년에 39억 영업이익 흑자였는데 작년에는 277억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에 한번 힘을 쏟았어요. 쏟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이렇게 힘 쏟은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내려와서 횡보하고 바닥 잡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 현재 장이 안 좋은데 이 종목은 하방은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현재 구간 정도에 들어가시면은 크게 가격적인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들은 많은 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려면은 갈 때는 또 가는 놈을 잡아야지 여러분들 원금 회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삼성전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예, 코롱 플라스틱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현재 가격 10,0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 원 정도면은 현재 가격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라고 보이지만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큰 무리가 없고 네. 목표가는 여기서 박스권 상단만 잡아도 1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5,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하단이 깨지면 안 되겠죠.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 원 정도 매수가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인 15,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